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도 어프로 이루어진 여러 다양한 생활 예문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죠. Take off just 5,000 won more. Take off가 우리가 옷 같은 거 벗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어적으로는 잡아서 떨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단지 5,000원, 즉 5,000원만 더 more 깎아줘죠. 잡아서 아래로 흔들어버려서 내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5,000원 할인해주세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에이 그냥 깎아줘 이런 식으로 느낌 있잖아요. 그게 take off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I've been off the drug for 2 years인데요. off, 떨어져 있었죠. the drug, 그 약. 여기서 마약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약에서 2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 그 말은 2년간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off the drug를 한 표현으로 clean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알코올을 써도 되고요. 뭔가 좋지 않은 거 안 하고 깨끗한 상태로 몸이 유지됐다 할 때 그럴 때 off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You're just shooting your mouth off. 그냥 이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지 실제 이것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shoot, 쏘는 거죠. 너의 입을 쏘아서 턴다. 입 턴다? 우리말에 조금 비슷하긴 한데 영어적으로 마구 짓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라고 아무데나 가서 떠들고 짓거리고 그런 느낌. 결코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이 될 수가 없겠죠. 약간 좀 힐난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냥 아 저런 표현이 있다 들으면 아는 정도지 우리가 실제로 이걸 능동적으로 활용할 그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show got off to a great start. 표현이 하나인데요. get off. 우리가 보통 박차고 떨어져 나오잖아요. 출발 블록에서 말이죠. starting 블록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아주 좋은 출발, to a great start, get off to start입니다. 그래서 get off to a great start, 그럼 출발이 아주 좋았다. 엉망이었다는 반대로 get off to a bad start, 그렇게 가면 되겠죠. 쇼가 출발이 아주 좋았다. 거의 한 표현으로요. get off to a good start, get off to a great start,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great를 이럴 때 발음하실 때는요. 짧게 great start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great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래서 get off to a great start 이렇게 좀 강조해서 크게 좀 길게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are better staying off here. Be better off 하면 더 잘 산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잘 산다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꼭 부유한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뭔가 꺼리 끼는 것 없고 그럴 때 better off를 쓰게 되죠. 그래서 너는 더 나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better off 한 다음에 ing을 붙입니다. 동사가 올 때. 그래서 better off staying here. 여기 머무는 것이 더 나았다. 그렇다면 better이기 때문에 비교급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과 비교가 되는데 문맥상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비교급 than 다음에 오는 걸 쓰지 않은 거죠. 어떤 다른 상황들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You're better off eating here. 여기서 식사하는 것이 낫다. 딴 데 가봐야 돈만 들고 하니 여기서 밥 먹고 가는 게 낫겠다. 등등인데요. Be better off. 그리고 가끔 had better를 여기다 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Had better는 명령 개념이죠. 경고 개념이죠.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오는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냥 be better off, 뭐뭐 하는 편이 더 너에겐 좋다. 그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off로 이루어진 여러 다양한 표현 역시 알아봤고요. off는 계속 이어집니다. on이 계속인데요. 사실 off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도 off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